최근 식품업계가 원재료값 상승 등을 이유로 연이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. 라면, 스낵 등 국물을 주 원료로 하는 제품의 가격 인상이 예고된 데 이어 어제 육가공품 가격 인상 계획이 잇따랐습니다. 사조대림은 다음 달부터 닭가슴살 마일드 블랙페퍼 2종의 편의점 가격을 3,300원에서 3,700원으로 12.1% 올립니다. 하림도 다음 달부터 닭가슴살 갈릭 블랙페퍼 2종의 편의점 가격을 3,400원에서 3,700원으로 8.8% 인상합니다. 각 업체는 가격 인상의 이유로 재료값 상승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전날에는 농심이 신라면과 새우깡 등의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, 농심은 다음 달 15일부터 라면 가격을 평균 11.3%, 스낵 가격은 평균 5.7% 올린다고 밝혔습니다.